자, 샤시가 전체 철거되고 있어요. 보면은 앞에서 보여드리면은 아, 기가 막히게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필로티나 저층은 이렇게 대리석이 붙어 있는 경우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샤시 공사가 철거도 난해하고 철거부터 힘들어. 그냥 뭐든지 다 힘들어. 나중에 이제 철거하고 샤시 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주민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시끄럽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벽체가 있고 샤시를 얹히고 코킹을 하고 거기다 대리석을 대고 또 코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일반 샤시 그냥 교체하듯이 그냥 교체했다가는 물 받아대고 밑에 뭐 집이 있다거나 하면은 아유 그냥 본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샤시 같은 거 알아보실 때 인테리어 업체들은 뭐 알아서들 다 잘 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반셀프로 할 때 저런 부분 간과하잖아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그냥 막 무조건 가격 싼데 막 찾아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맡기려고 하는 업체 시공 품질이나 요런 거 그리고 저런 부분 어떻게 마감을 할 건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직 프레임 낀 데는 없는 거죠? 예예. 요거 대리석 조심해야 돼요. 요거 대리석. 여기 아파트 여기 다 그 빠찌 브라켓 돼 있다고 그냥,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아 이거 벽 손상 가도 돼요? 아니 여기 문제가 아니라 네. 철거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안에 기역자 브라켓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이만큼 까도 되고 외부 대리석만 우리 거 아니니까 대리석만 조심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샤시 설치를 잘한 건데 뜯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다 뜯으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다시 하면 되니까. 제가 뭘 여기서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뭐 시공은 처음에 그 당시 때 되게 신경 써서 잘해주신 걸 텐데 하여튼 저거 때문에 브라켓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철거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다.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10년밖에 안 된 샷이라고 하지만은 교체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나중에 살면서 교체하려고 하면 그때는 대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목공도 하고 뭐 이럴 거니까 아예 지금 해놓는 게 나중에 돈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샷이 교체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뭐 철거는 딱히 보여드릴 거 없으니까 철거 다 끝내고 한번 보자고요. 1층하고 엘리베이터도 한번 쓸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거기 어차피 한번 다 쓸고 갈 거. 야, 안에 비 들어오는 흔적은 없네. 여긴 있어요. 그쪽만 하나 있고 여기랑 여기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비가 들어온 거 비가 들어온 거 같진 않고 샤시 쪽에서 그 안에서 보였던 거? 네, 보였건 아니면 이제 샤시랑 여기 벽 사이에서 결로 현상 생겨서 좀 젖은 거. 왜냐면 되게 조금이더라고 저쪽 보니까. 저게 만약에 그러니까 불이 탔으면은 옆에 벽까지 다 젖었을 거거든요. 아 그치. 아유 좋아. 근데 일단 이거 제가 여기 공사하셨던 분께 여쭤봤는데 샤시를 네. 커튼박스까지 무조건 다 뜯어야 된대요. 여기를. 여기를 다 뜯고 네. 여기 지금 단열 이 부분도 아, 다 뜯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 생각은 어차피 외부에다 걸어놓고 이제 여기 다 뜯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상 잡으실 거잖아요. 네. 네. 상을 잡아놓으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맞춰서 내부를 고정 상부 쪽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도 그냥 이거 커튼박스 네. 띄고 네. 철물로 고정해놓으면 안 돼요? 공간이 안 나와요. 아 공간이 안 나와서 네. 그냥 작업할 때 네. 뭐가 애매하다면 다 뜯어도 돼요. 네. 다 뜯어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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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만 여기 커튼박스 쪽만 다 뜯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옹벽이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쪽을 상을 위해 잡아주시면 네. 제가 나중에 와서 내부 유리 안 걸어놓고 그렇지. 그리고 그때 와서 상이 다 이제 목공이 완료. 어차피 저기 목공 네. 끝나고 안방도 한번 와야 되잖아요 설치하러.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지. 유리를 걸기 전에 일단 상부를 다 잡아놓고 네, 그리고 네. 유리를 걸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방들 네. 사이즈는 사실 네. 상부 안 잡아도 될 만큼 저희 자재는 튼튼해요. 네. 여기가 지금 문제. 커서.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미장박이 나갔어요 회장님. 네. 보시면 여기가 원래 옹벽인데 네. 얘네들이 이제 보여놓고 미장판 네. 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미장법을 띄는 것보다 네. 이대로 올린 다음에 네. 시장님 여기 저기 균열관 되면 안 될 거 잡으시고 하시는 거. 아, 예.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물이 많이 안 들어오나 보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보시면 실리콘 상태들이 다 짱짱하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요, 대리님. 이거를 대충 아파트들이 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샤시를 교체할 수 있냐 없냐 이거지.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 네, 여기는 진짜 난이도 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테리어 할 때 그 내 집 주변 지인들도 그렇거든. 네. 아니 왜 아깝게 왜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 주변에 네. 이 꿈의 그린에 아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얘기할 때 다 춥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인테리어 사수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단지에. 네. 그냥 그분도 춥다는데 그분이 진단 내기로는 샤시다. 이거는 샤시 때문에 춥다 이거예요. 저도 저번에 기존에 달렸던 샤시 열고 닫고 했는데 네. 아,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공사할 때 목공할 때 이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살면서 10년 뒤에 이거 하겠냐고. 못해. 지금 다 드러내고 인테리어 공사 또 해야 되는데. 진짜 다행인 건 여기가 보시면 공벽이 한 여기까지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저쪽 공벽에서 그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를 저희가 계속 폼으로 다 메꾸고 아. 그리고 여기 폼으로 다 메꾼 다음에 네. 여기부터 실리콘을 이만큼 지금 공벽까지 다 쳐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샤시에 붙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좀 폼밥 주려고 사이즈 네. 좀 줄였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잘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이렇게 뜯어놓고 쟀으면 그만큼 안 줄었겠지. 근데 아, 나도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내가 진짜 지금 우리 영림 직원 담당자 분이신데 영림에서 이거를 공사를 하고 있다 해서 영림을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업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구조 이제 벽체가 있고 이만큼이 떠 있는데 어찌됐든 다 물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그죠? 그게 들어온다 하면은 이쪽 스며들고 밑에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샤시를 교체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솔직히 쉽게 생각하고 그냥 쇠골로 얹혀놓고 실리콘 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집이 있고 이런 구조의 집들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 샤시만큼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은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진짜 이름도 없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변두리에 샤시 써놓고 이렇게 한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브랜드가 낫지 않나 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제가 시장님의 3층이었으면 네. 웃으면서 공사할 텐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거 바로 위에 층은 이렇게 대리석이 없으니까 네. 그냥 떼어내고 그냥 얹히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도 여기가 집을 잘 지켜 주시면 얘네들이 여기에다 실리콘질을 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실리콘질 해놓은 거라서 아. 어차피 저희가 여기 긁어내고 쓸 거지만 벽체에 발린 실리콘은 어쨌든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이렇게 한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원래, 이게 솔직히 공사 잘 해놓은 거야, 이거. 네, 그죠? 철물 이렇게 해놔가지고 안에 단열로 그냥 이빨이 채우는 게. 여기 이 집처럼 단열이 있는 적 처음 봤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사춤을, 미장 사춤을 하든 뭘 하든, 네. 그러면 그만큼 단열이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면서 교체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런 철물 때문에 벽 손상 없이 샤시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는. 아, 나 너무 좋아. 아, 우리 대리님 너무 좋아. 일단 내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시공일이 하루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상관없어. 그냥 이번 달 내내 공사해도 돼. 예, 그래서 나 이사 못 가고 저쪽에 텐트 쳐놓고 사는 거 컨텐츠 찍으면 더 좋으니까 그냥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 하다가 까고 싶은 거 있으면 막 까고. 그니까 뭐 이런 거 좀 까가지고 막 이렇게 지저분해져가지고 싫어하겠지 막 하면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나 더 좋으니까 뜯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하게 뜯고 그냥 샤시 부분에 진짜 짱짱하게 잘 안 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저쪽 이중창들은 턱없이 올라온 거라 에. 하부는 이제 상 짜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에서. 근데 그러려면 또 저쪽 안쪽으로 아마 좀 뜯긴 뜯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근데 다행히 여기 이거 단열재가 이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잘 작업하시면 하나만 뜯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한번 해볼게 이거. 근데 240mm 바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 빼내고 우리가 또 목공으로 이거를 잡아버리면은 또 그만큼 단열이 줄긴 줄어. 그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상을 잡으시고 여기는 저희가 무조건 각광 될 거예요. 여기는 철물 돼가지고 받칠 거고. 어떻게 하든지 일단 작업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후속 작업할게. 나 믿고 그냥 해야. 예? 아, 너무 좋아. 네, 여기는 사실
당연히 상부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목 작업해서 하시면 잡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안 잡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저희는 다 잡아도. 와 이거 대리석 이거 까는 것도 난리였을 건데 만약에 쪘어도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저쪽으로 물 들어갈 수 있어요. 끼면은 또 지금 저희 철거팀이 대리석은 안 건드려야 되지 그럼 또 이제 또 샷시 뜯어야 되지 해서 온갖 요 문으로 다 하고 내가 옛날에 샷시나 이런 거 영림 거를 쓰기 전에는 내가 개별적으로 철거 해놓고 딱 싸제 공장 그런 데다가 발주 넣어놓고 시공 불러서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때 내 거 이렇게 하시던 사장님이죠. 근데 나를 모르시더라고.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뭐든가 주체가 하나가 돼서 뭔가 이거를 딱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예전에는 단가 아낀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만족해. 뭐가 됐든 짱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놔야 후속 조치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네. 아 마음먹고 따겠습니다. 아 모든 영님이 다 이렇게 이래요? 아 네. 네? 대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할 줄도 모르는 것도 왜 또 하는 척해? 아 제가 서브 시공팀입니다. 아 영 어설퍼. 폼 쏘는 게 영 어설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파마인데 여기가 그냥 다 저기 밑에까지 다 다녀있어요. 힘을 못 받아요. 240바인데 저희가 여기 대리석까지 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밖에서 실리콘 쏠 거고 지금 여기가 다 다녀있더라도 바닥이. 네, 그래서 여기다 각관을 원래 올려서 여기를 받쳐주려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단열재 이거 다 뜯어지면은 여기다가 네. 단열을 하고 네. 받칠 수 있게 네.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지. 아니, 뭔 말인지 이해해. 자,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럼 뒤에는 알아서 작업할 테니까 네. 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창들은 여기 벽부터 철판 이만한 거를 하부에다 네. 받쳐서 힘을 네. 다 받게 하고 석고에다 올려서 네. 그게 안 처지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석고를 혹시 다 뜯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판 앞에다 그냥 덧방 치실 거예요? 편한 대로 해 편한데 덧방 칠게 그냥 네 덧방 치시면 네. 저희가 그냥 여기에서 철판을 그 강판 있거든 강판을 여기에다 받치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고인목으로 해서 받치면은 석고에 받치면 안 처지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오케이. 해서 하면은 하시는데도 좀 작업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아 오케이 뒷공정 생각하지 말고 짱짱한 방법으로만 하면은 지혜는 알아서 할게요 네. 아 이게 요런 부분 때문에 이 대리석 있고 네. 여기 벽체가 요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밑작업이 좀 많아지는 거네 오전에는 아마 그 작업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 근데 영림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네. 영업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돼 이게? 아 회사 복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현장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아 이래놓고 딴 데 가서는 안 하잖아. 아 진짜 다 합니다 진짜. 진짜로? 아 그러니까 제 현장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현장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우 대단해.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틈새가 없어서 그나마 네. 다행인 거죠? 다행히 얘네가 계속 감아 먹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네, 이 대리석이 이만큼 떠 있고 이렇게 네. 붙어 있을까봐 걱정했던 거 근데 사실 그렇게 돼 있는 데도 많잖아요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 대부분이 원래 만약에 벽체면은 저 앞에 열반사 그거 붙여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철물 이용해가지고 저 맞아요. 대리석을 끼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기역자 앵커돼서 아 그럼 전면은 이거는 지금 이거랑 떠 있고 네. 측판만 얘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네 네. 맞아요 감아 들어와서 아 얘네도 다 생각이 있었구나 와 여기 꿈에 그린 이거 하나건설 여기는 전기하고 타일 빼고는 다 되게 잘한 것 같아 아니 현장에 있어봤자 짐이라서 잠깐 들어온 김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향후 설치할 때 이게 뭐 시스템 창이 어쩌니 저쩌니에 대해서 얘기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 10분간 떠들었어요 10분간 떠들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떠들었어 와 다시 찍어야 돼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난 영상에 저희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거 첫 영상에 샤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시스템 창보다 우리 일반 샤시가 더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몇몇 분들이 자기네들을 이렇게 상담을 받았을 때는 시스템 창이 무조건 좋다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시는 분이겠죠 또 몇몇 분들은 잘못된 정보다 무조건 시스템 창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들의 상황은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있어 나는 아파트 그것도 외벽
외벽에 돌 마감재가 붙어 있고, 이제 신축 현장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그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고, 이게 서로 지금 입장부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아파트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일단 가장 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 아파트에 넣든 뭘 어디에 넣든 기밀만 따지자면은 시스템 창이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그걸 시스템 창은 뭐 기밀 100%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샷시는 기밀 100%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만히 문을 꽉 닫아놓고 뭘 다 잠궈놓고 뭘 덕지덕지 붙여놔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밀성만 보고 따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시스템 창이 좋죠. 근데 그 기밀을 잡기 위해 그 시방서대로 지금 현장에 시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무조건 시스템 창이 좋다. 뭐 열 관리율도 더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찍다가 또 다 날려 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네이버에 한국에너지공단 뭐 효율관리제도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게 되시면은 제품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샷시를 하고 있으니까 창 세트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 관리율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찍어 놓은 건데 제가 지금 이건 걸로 이렇게 다 찍어 놨거든요. 단종된 거 이런 거 빼고 지금 열 관리율이 낮은 거. 열 관리율이라는 게 열 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0.706 제일 좋죠. 미닫이에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 0.738 이거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건 것만 봐도 시스템보다 일반 미닫이가 더 좋은 게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제품은 뭐 엄청 좋은 제품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영림 이거 미닫이 창에서 뭐 쓸만한 제품으로 하는 건데 요 제품이에요. 0.683 어떻게 된 거야? 열관리율도 더 좋다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숫자로만 판단을 해서 제가 잘못 안내를 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이 다르잖아. 어떻게 그 신축 짓는 패시브하우스 현장이랑 지금 10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그것도 외부 돌마감이 돼 있는 그런 현장하고 샷시를 이렇게 비교를 하냐 그 자체부터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모르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께서는 시스템 창으로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아파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 시방서대로 진짜 기밀성 100%를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공들을 일단은 할 수가 없어. 외벽 돌부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에너지 효율관리공단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 숫자 안 믿어요. 왜냐면은 뭐 테스트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도 무슨 짬짬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야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일단.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이 숫자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0.02, 0.03 이거를 사람이 체감을 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0.02, 0.03 좋은 거를 쫓아가려고 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비용도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가성비들도 있을 거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걸 어떡할 거냐고. 뭐 혹시라도 뭐 이 뭐 열 관리율이 시스템 창이 뭐 더 좋다 좋은 게 있다. 뭐 0.03, 0.02 좋은 게 있다. 거기에 돈 몇천을 태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 외부 돌 있는 거 다 떼어내고 광수 그거 하여튼 깔고 이거 시방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 현장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제 말이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는 아 전 실장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아 무조건 맞아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과 저와의 상황 그리고 반셀프 하시는 분들의 영역과 저의 영역 제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 잡으실 때. 아, 하나도 안 어려워.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서씨가 이제 다 이쪽을 이렇게 들어, 얘가 걷고 다 지금 들어왔어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실리콘도 다 이거 대리석 쪽으로 잠깐 네. 보신 것처럼 내부 작업하고. 근데 이제 장소 보시면 저희가 지금 쓰라가 거의 1대1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저희가 지금 다 철판 박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철판에다가 지금 고인목해서 다 받쳐놓은 네. 거라서 나중에 우리가 석고 한 판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하나도 안 어려워. 아, 그래. 이렇게 프레임이 안 남기고 이렇게 하나 빵 이렇게 들어와야지 뭔가 네, 있어 보이죠.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목공을 감아서 유리만 보이게 하셨어요. 네, 네, 네. 이거 근데 진짜 이거 30mm라서 진짜 엄청 네, 그렇겠지. 야, 안에 습차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다 당연히 저희가 다 쿠킹 했으니까 상관없고 이거 지금 로이 주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어두워 보이는 거지. 저기다가 되면은. 네, 요 색깔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네. 이게 현재 이게 로이 투명 색깔이거든요. 네, 약간 네. 트럼핏 좀.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일정은 우리가 목공으로 해놓고 와서 한 번 더 작업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내창 작업 전부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만약에 목공 잡아주셨으면 목공 상에 맞춰서 저희가 받기만 하면 돼요. 오, 역사적인 순간. 일단 눌러놓고. 자, 샤시가 이제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완벽히 끝난 건 아니고 작업 한 번이 더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생략을 하는 해놓은 상태고, 저렇게 위에 보면은 폼이 여기에는 이렇게 잘 싸져 있는데 쫙 위에 여기는 폼이 안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은 상부 레일이 처질까봐 위에서 목공 보강해가지고 레벨을 잡은 다음에 폼을 쏠라고 비우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더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상을 대다가 폼 공간이 안 나온다 하면은 목공에서 폼 단열을 뭐 하든가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안 된 데는 어디냐? 거실. 여기에는 이제 바깥 유리만 설치를 해놓은 거고, 여기에다가 또 샤시가 유리가 한 장씩 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은 처지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먼저 다 해놓고 나중에 올리려고 지금 개기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서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밑에가 단열, 바닥 단열하고 이렇게 태워 올라와서 그 사이에 방통을 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다가 해봤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작업을 할 거고, 뭐 단열을 하고 여기 앞에다 이렇게 세우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유리가 여기에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상이 짜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레일 하중은 요 안쪽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도 뭐 다 됐죠? 다 됐는데 이제 나중에 목공할 때 여기서 벽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슬라이서 딱 빡치기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펜이 없어서 제대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240바가 넘잖아요. 요거는 좁아요. 이게 36유리라고는 하지만 좁아서 이 안에 이 PVC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막 동글동글동글 칸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제 공기로 이제 단열을 잡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240mm바에 비해서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그게 외기하고 내기하고 닿는 데가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단열이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요만큼 들어서 여기를 싸면서 여기까지 다 단열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공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안 된 데가 여기 내부는 아직 안 앉혔어요. 이제 제품만 갖다 놓고 한 번에 배송 올 때 받아야 되니까. 이유는 저희 집이 일반 아파트 치고는 층고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 밑에서 저 위에까지 2800이 넘게 나와요, 높이가. 아무래도 샤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유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게도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작게 해온 거예요. 한 2400 정도로 이렇게 해온 거고, 위에는 저희가 단열하고 다시 이제 저거를 매달을 수 있게 보강 작업을 해놓으려고 목공에서 먼저 선 작업을 해야 돼서 안 한 거예요. 빠진 거는 목공 기초를 해놔야지 여기서 또 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완벽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샤시가 제가 그러잖아요.
제품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체감을 할 수 있냐 요 문제도 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시공은 곧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다른 데 뭐 비교 견적 없이 여기 영림에다가 한 이유가, 뭐 영림 홍보처럼 뭐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담당 대리님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한번 꼭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다른 영림에 무슨 담당 있고 각 지역마다 또 담당자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그 많은 직원들 다 모르겠어요. 대전 쪽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샤시 대리님 진짜 진국이에요. 왜냐면은 영상을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현장 시공하는 내내 여기 와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영업 담당자니까 견적을 내거나 미팅을 간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노트북을 갖고 와서 급할 때 차에 가가지고 막 해서 넣어주고 항상 부사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놓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업 담당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시공의 디테일을 잘 몰라요. 시공의 디테일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라고 하든가, 뭐 처음엔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보셨듯이 현장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시공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좀 진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림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 진짜 괜찮아요.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샤시는 솔직히 가격이 그래요. 지금 다 하는데 저희 집 이제 전체 샤시 교체했잖아요. 대략 소비자 가격이 한 1200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비자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격을 공개하냐, 너희들도 어차피 견적을 낼 때 공개를 하잖아요. 나는 영상에 공개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공급가를 오픈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가격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각 사이즈 하나하나를 다 모르잖아요. 그냥 평수만 내가 전에 48평이다 라고 했으니까 48평 할 때는 1200만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분합창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에 나온 영상에 그대로 했을 때 그 정도로다 라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내가 뭐 1200만원 오픈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사기꾼들.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얼마를 해먹었길래 내가 소비자 가격 1200만원이라고 오픈을 했는데도 거기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가격입니다. 저는 당연히 더 싸게 했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거래처 코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제품을 써오고, 여러분들이 한 번 쓸 때 소비자분들 한 번 쓰는 거지만 저희는 매번 계속 쓰고 우리가 일선에 나서서 영업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가스배관 철거라든가 이런 거 뭐 일당으로 와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목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다 가격이 똑같아요. 다만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총 비용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샤시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지면 보기 짜증나. 여기서 인사할게요. 빠이.